영어로 I가 나, I, O, I인데 our가 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 우리가 됐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한 뜻이 더 있는데 ideal of idol이라고 가장 이상적인 아이돌이란 뜻도 있습니다. 드린 걸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이번 드림걸스는요, 저희 타이틀곡인데요. 가사에 꿈을 향해 달려와 드림걸스처럼 정말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담은 곡입니다. 처음에는 네. 꿈을 꿨다가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네, 꿈을 꾸는 소녀들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 드림걸스. 네, 발전했지. 네,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역시 신인다. 아, 좋죠. 분위기 이어서 한 소절만 같이 좀 해볼까요? 5, 6, we are the dream girls, dream girls. 꿈을 향해 달려가 dream girls. 시간은 충분해, 조급해 하지마. Trust yourself, 너 포기하지. 저희 뮤직비디오는 이제 저희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살려서 저희가 다 의견을 내봤어요. 뭐 저는 뭐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어요. 뭐 저는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업을 내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각자 색깔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뮤직비디오 소개까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오아이 멤버들의 정말 매력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뽑아주세요. 뭔가 S가 느낌이 좋네요. 너미 나 S랑 세정 했어! 오, 뭐예요? 한 걸음 더 친해지길 바래. 뭐지? 친해지길 바래? 형은 제일 어색한데? 네, 이런 거. 오, 맞았어. 오, 이가구나! 프로에서 소희 양이 저 아직 못 친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희 양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소희 양 나와주세요. 손잡고 너를 닮아서 저희 언니랑 저랑 차에서도 조금 더 친해지고 싶네. 수줍수줍. 그리고 내가 말 거는 것마다 맨날 뭐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꼭 사랑해. 찐하게 한 번. 아! 했으니까 소미로
부끄러워. 우리 한이 정말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좀 여자 되어 보이. 이건 내가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바지만 입고 아니면 정말 남자처럼 입던가. 그래서 언니들이 저한테 저스틴 비버 같다고 맨날 놀렸는데. 내가 그랬지. 놀렸는데 제가 요새 좀 치마도 관심이 좀 생겨.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남성스러운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저를 이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나 도현 언니요. 아, 나? 네, 거의 바지 입고 성격도 되게 털털한 게 본인 남자 같습니다. 쓰다. 예. 쓰잇. 걷는 것도 막 살 유튜브도 나중에. 세자 언니가 짱이야. 맞아. 아침에 잠시 깜짝 놀랐어. 귀엽고 깜찍하고 아주 그냥 미치도록. 자, 갑니다. 먼저 드림 아이오 아이. 하나, 둘, 셋. 둘, 셋. 아이오 아이. 와! 나 그게 내가 이겼어. 드림걸. 하나, 둘, 셋. 드림걸스. 마지막, 마지막. 똑똑똑 갔다. 기대하고 있다, 효나. 하나, 둘, 셋.
아니 그 저 많은 것 중에 또 저게 나왔네. 그리고 짜지 않았어요. 진짜 진짜 말이에요 정말. 짰으면 내가 이게 나왔겠어? 아 너무 신기해. 왜 이렇게 다 애교로 나가는지 모르겠나. 달콤한 이건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한 명을 지목을 해주세요. 본인과 저랑이요. 네. 아 우리 결경이 한번 나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무섭다. 어머. 엄마 채연 언니. 예. 마들. 마들. 마들.
R이 두 개니까. 야. Yeah. R 두 개니까 L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L. 잠깐만. 미나. 맞추면은 또 체연이잖아요.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웃어도 예쁘다. 잠시만, 제가 기분도 다시 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게 앞으로 어떤 그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릴레이 여한자 말을 짓기를 할 거예요. 내가 꼭오 한글도 안 해도 해. 갑자기 우리 오해가 있었어. 업개다잘어어어성 나가 봤다. 공공 무서워. 재밌어. 나온다. 그래. 소. 예. 저희 꼭 오해 없게 다 성공하소. 네. 다
다 오해 없이 정말 사고 없이 저희 정말 다 성공한 그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저희 가지각색 매력 드러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이런 자리 마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